충성을 다할 것. 먼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기점으로 시민 우선 행정, 시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영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형주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혜진 발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장 박순영님, 기획에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이 주인이 이천 실현을 위해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장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초청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이천시장 엄태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예, 오늘 먼저 소개해 올릴 분들이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성수 경기도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년이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소통할 때 눈과 입모양, 모든 표정, 호감들이 같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사실 눈만 갖고 소통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고 청취하고 해서 되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중포동과 관련돼서는 이제 엄태준 시장님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사업들을 펼치면서 중부동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법들은 조금 결과물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여기 계신 반장님들의 아끼면은 배려와 덕으로 여태까지 잘 왔다고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때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코로나 극복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돌이켜보니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끼고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중포 동지역을 보다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했던 부분 너무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노력 끝에 아마 올해 예산은 상당히 좀 기존 대비 많이 증액이 된 거고 작년 우리 이제 예산에서 결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좀 더 변화가 되는 아마 중포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더 삶의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 단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어떤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중포동이나 강보동, 우리 중리동, 창정동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때문에 많은 제약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펼치고자 하는 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법에 관련된 조례를 개선해서 아마 올해부터 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 또한 우리 중포 동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빨리 종식되길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의 행복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항상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라는 말씀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제 깊은 성원과 응원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증포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이천시 관내 13면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급구선적인 것들이 이제 한두 개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범위도 그렇고 이제 도로에 대한 어떤 문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우리 동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동민들의 편의 적용을 어떻게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요.
그 지속적인 코로나의 어떤 2년 연기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좀 힘든 겪고 계신 분들의 이런 좀 힘든 부분 좀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나머지 있는 기간에도 여러 가지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뭐 시 측면에서도 그렇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항상 큰 힘과 응원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항상 건강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담당관님들 자리 함께 주셨는데 우선 기획예산 담당관님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네요.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아, 조금 전에 우리 시도위원님들도 말씀 주시고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2018년도 7월 1일 예, 그 시점이 생각이 납니다. 아, 시장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시장 되고서 이 시청에, 2000시청의 시계가 이렇게 빨리 가는 줄을 예, 이제서야 예,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 그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아, 죄송함도 함께 있습니다. 2018년도 7월 1일 날 예, 그때 6월 13일 날 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예,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는 특별한 사명을 예, 이렇게 책임감을 부여하셨는데 제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예,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아, 시민님께서 이렇게 예,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아, 이달 추경, 1차 추경 때 올라가게 되는데 2차 본회의까지 마치면 4월 5일 날 정도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읍면동 방문하고 또 421개 마을을 방문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숙제를 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 또 담당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주실 텐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나 예,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을 위한 예, 특별재난지원금 또 대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끝까지 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는 설원공원에 가서 그 호수를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한 바퀴 돌면 빨리 돌면 10분, 11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요. 어제까지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오늘 예, 그 인공폭포가 예,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냥 그곳을 지나갈 때의 그 마음하고 오늘 폭포가 틀어져 있어서 그것을 눈으로 그리고 귀로 이렇게 들으면서 걸어가는 제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예, 할 정도로 예,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철이 되었으니까 한번 꼭 예, 그 설공원에 가셔서 그 폭포 소리도 한번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면서도 이 코로나19가 정말 끝나고 인사드려야지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현실은 또 그렇게 녹록지 않고 지금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성부스럽기도 하고 예,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지금이 사실 거의 정점이라고 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나 그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 코로나19 과정들을 볼 때 아마도 지금이 정점이거나 한 다음 주 정도가 정점이 될 거고 그리고 정점을 지나서는 이렇게 좀 하강세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것이 한 주, 두 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아무래도 그거를 지켜보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도 예,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 정도를 지내면 우리 마음이 이제 코로나19로부터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가을쯤이면 하반기쯤이면
우리 이천시에서도 이천시를 비롯한 또 전국에서 아마 그동안 미뤄뒀던 축제들을 가을에는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런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예, 올해 사실은 5월 달에는 우리 이천을 대표하는 도자기 축제가 있는 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봄에는 도대체 할 수가 없겠다, 예,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취소할지 어떨지 고민을 했는데 가을에는 할 수가 있겠으니까, 물론 봄철에 하던 축제라서 가을에 하는 것이 또 고민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가을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취소가 아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에 치러야 될 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자기 축제도 예, 상황만 되면 그때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거라는 게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현실은 또 선거 현실은 또 어떤지, 어떠한 기대를 하는데 예, 현실적인 선거는 어떤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이번 대선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역대급으로 가장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표현들이 쓰여졌거든요. 참 많이도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저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후보들의 부족함으로 자칫 이제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좀 다른 때보다 훨씬 좀 많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또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예, 그 후보에 대한 비난들이 많아지니까 또 이렇게 받으면서 상처도 받고 또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좀 서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 상대방 후보에 대한 또 유력 후보 두 분에 대한 그 비판이나 비난 여론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또 언론이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그간에 있었던 그 갈등들은 예,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고 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그 우리 당선자께서 또 대한민국을 예,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통합의 마음들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선거가 됐든 정치가 됐든 또 행정이 되었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시민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래서 그 얻은 그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정치도 하고 선거도 하고 행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뜻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더라도 시민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또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는 거겠죠.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할 때나 정치를 할 때나 행정을 할 때 그것이 좀 시민들한테 유익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가, 행정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크게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로 말하면 제가 이제 한 4년 가까이 이제 실무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예, 책으로 행정법도 공부하고 행정학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장으로서 행정 현실을 마주하면서 참 느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마치 제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2년 동안에 사법연수원 무려 2년 동안 그 배우고 사회 현실에 나와서 그 의뢰인들, 피고인들, 또 원고 만나서 그분들의 사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책을 통해서 배웠던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건지 참 그때 그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4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가 비슷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렇게 정치나 선거나 행정이 이렇게 가는 걸까? 그렇다고 그거를 하는 행정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정말 애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죠. 노력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치나 선거나 행정이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가 된다면 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도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행정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유익하게 바꿔내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시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겠습니까? 아니면 마을의 이장님이시겠습니까? 통장님이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똑똑한 대통령을 뽑아도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 시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보다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 수 없으면 사실은 거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사업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기가 애를 써서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낸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는 일 중에 가장 큰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 수반이니까요. 행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도지사와 광역시장입니다. 그 다음이 저와 같은 시장군수님입니다. 현실의 제도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의 권한도 없죠. 마을 이통장님들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3년 반, 4년 동안 이렇게 시장 역할을 하면서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자치장님들이 이통장님들이 시장 만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마을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시장입니다.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그러한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시장하고 가까운 마을, 인맥이 닿는 데가 먼저가 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14개 읍면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이 개입이 없이 쓸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할 때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15억씩 배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피부에 안 닿을 수도 있는데 그게 15억이 아니라 50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증포동이 장원하고 마을수가 증포동이 51개 마을입니다. 장원은 마을수는 52개입니다. 그러면 100억을 만약에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한다고 했을 때 쉬운 게 마을이라고 하면 한 마을에 2억씩 들어갑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과 같은 현실 속에서 시장을 만나면 이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체로 보면 도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마을별로 2억 원씩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배정될 수 있다면 그 돈을 쓰는데 도로 까는 데 쓰겠습니까? 이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과 같은 그 행정현실, 정치현실에서는 세금, 그 정말 그 귀하다고 하는 그 세금들, 피땀 흘려서 번 그 시민들의 그 혈세와 같은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세금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을에 아니면 나한테 돈을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줄 수 있는 명목을 찾아야 되니까 효율성이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솔직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걸 부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세금을 쓰는 일이 정치이고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 세금이 귀하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해당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 통장님 중심으로 그걸 쓸 수 있는 적어도 읍면 동장 공 중심으로는 쓸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읍면 동별로 15억 원이지만 앞으로 그 역량이 커지고 또 요구되어지고 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주민 참여 예산이 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서 공무원들의 또 어려운 점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무원들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세금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세금이 쓰여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제도화시켜내고 시스템화시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에서 그것을 제도화된 그 속에서 경험을 통해 그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장이 누가 되는지와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는 시민 여러분들은 그거를 바라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누가 되느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나 시민들의 삶이 휘청거리고 이런 상황은 사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되든 그것이 바로 사람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인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말이 우리가 언론에서 법치주의지 시장이고 도지사고 대통령이고 얼마나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것을 흔들려고 합니까? 그 욕심 때문에 다들 그걸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것에 도전한다면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그렇게 휘청거리지 않는 그 제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주민 참여 예산이고 지방공권이고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저 위를 향해서야 제가 아무리 백날 외쳐도 그것을 국회나 여기에서 만들기 전에는 힘든 거지만 2000시 예산이 적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지고 조례로 만들어지고 주민참여 예산의 상한선도 또 정해놓고 꾸준히 늘려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2000에서는 어떤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많이 휘청거리지 않는 오히려 그분이 가진 권한 그 범위 내에서만 되어질 수 있는 그러면 시민들께서 선거에 그렇게 너무 저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한 4년 가까이 이제 시장으로서 행정 현실을 공부하면서 배우고 느낀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살림살이나 이것이 너무 휘청거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적어도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 그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예, 어느 누구라도 어느 후보라도 또 어느 시장이라도 예,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시고 예, 그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이렇게 확신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아마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통상은 선출직 권력을 예,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성향 때문에 사실은 그 속성 때문에 힘들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뽑아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좀 잘해야 되겠지라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잘못 뽑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더라도 예, 우리가 너무 많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선 7기 시장으로서는 아마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예, 우리 이천시가 그 방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 제안사항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시장님 그리고 시민 도민 모두 청구동에 방문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구 2차에서 3차 그 사이 그 도로와 도로를 청정 2도까지 개통해서 그 지금 현재 실내체육공원 거기를 지금 찾아가는데 무지하게 없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그 실내체육관에서 그 행사가 있었는데 예, 내가 두 번을 거기 그 사람을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길을 못 찾아요. 찾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그리고 교통망이 굉장히 그 거기가 복잡합니다. 대우 2차하고 3차하고 나오는 그 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를 성동이도까지 풀어가지고 거기다 도로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체육공원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그 주민들이 교통도 훨씬 나은 그 교통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회장 최경래입니다. 파보신 일정에 우리 방문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청포동에 살면서 그 청포동 행정복지센터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가 인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2003년 2월 5일 날 우리가 청정동에서 청포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유승 시장님께서 좀 해안을 가지고 이 청포동의 앞날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은 이 청포동의 동사무소 청사를 좀 넓은 곳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3만이었는데 현재 2022년 1월 말 현재 57,75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고동, 창전동,
중리동 합쳐봐야 4만밖에 안 되는 3개 동이, 또 고범, 마장, 대월, 모가, 설정, 율면 다 합쳐도 6개면이 5만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사무소가 너무 좀 비좁고 비근한 예로 지금 주차장이 26면이 있는데 EV 전기차 두 대 쓰죠. 여성 주차장 하나 빠지죠. 장애인 주차장 빠지죠. 노인의 어르신들 주차장 두 대 빠지죠. 또 부지가 좁으니까 제설차 또 한 대가 거기 있어서 빠지고 한 20명 가지고 5만 7천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협조를 해주셔서 이만이나 좀 버티며 나가지만 만약에 교회에 어떤 변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야 어렵겠지만 뭐 이 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라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정중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그 우리가 그 현재 그 2030년 이천시 추계로 봤을 때 30만 인구 추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만한 7천 명, 한 2만여 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송정동하고 증포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흥동하고 갓산동이 의외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분동에 대한 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증포동의 미래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 담당관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인구가 5만 7천인데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의 예산이 일부할 때에 똑같습니다. 율면의 인구가 2,993명입니다. 우리가 5만 7,750명인데 5개 분과의 사업비가 똑같이 4개 분과나 5개 분과를 가금면이 다 분과 사업비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에다 건의를 했더니 2천만 원 나는 게 5 해서 400만 원씩 쓰래요. 그래서 400만 원을 쓰려고 그러니까 5% 또 기획예산 뭐 예산 절감 또 시키고 375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형평에 조금 좀 어렵죠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앞으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건의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증포통정단 부회장 최명입니다. 제가 회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대신 참석을 했는데요. 증포동의 그 중요한 정말 저희가 진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몇 절 적어왔는데요. 우선 불철주야 2012년을 가요 애쓰시는 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증포동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그동안 많은 혜택을 직접 받지 못했는데 엄태진 시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아파트 지역에도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주셨다고 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드립니다. 아울러 증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천시 인구 23명 중 약 25%의 5만 7천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많음으로 인해서 증포동 행정민원센터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자주 둘러보는데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분들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했는데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직원들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좁아지고 아까 주차장 말씀도 다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걸로 이제 비춰지는데요. 시장님께서 지난해 시민과 소통 콘서트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송정동의 현장 민원 돌봄 센터를 건의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자꾸 검토해 주셔서 지금 동양 아파트 있는 설립청의 행정복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 수립 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그게 되면 향후 송정동 주민 접근성 송정동 주민에게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파로 또 저희 여기 행정복지센터도 많은 그 도움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흥동 그 현장 민원실도 그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도 아예 없고, 또 그다음에 그 화장실이나 이런 그 시설들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안흥동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분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계속 주민들끼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이제 안흥동도 그런 확충을 하기 위해서 공공 그 용지를 미리 확보해서 5년, 10년, 네, 과거에 증포등이 이렇게 그 나와서 이렇게 됐듯이 안흥동이라든지 성정동이라든지 이런 공공 그 용지를 확보를 해서 좀 그쪽이 발전되고 지역 균형 분산되다면 여기도 똑같이 발전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장님께서 아까 그 제가 이제 잘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그 정책인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주신 거는 뭐 그동안 계속 의견을 주셨던 거고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송정동의 그 산림청은 다른 개인한테 아마 그 계약 체결해서 거기에 끝나야만 돼서 지금 이제 타당성 용역 검토를 이제 중에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흥동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많을 줄 몰랐었는데, 이게 좀 저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는 사실 수요가 많아진 거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완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고, 빨리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발전협의회 신혜진입니다. 좋은 날씨에 우리 중부동을 방문해 주신 시장님이야, 우리 담당 사장님들, 그리고 언론사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정포동에서 분동되고 나서 꾸준히 정포동과 함께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 보건소 우리가 이전 문제를 갖고 있을 때부터 우리 정포동의 꿈이었어요. 거기는 우리 문화 센터 같은 게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복지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전시 차원에서 조금 더 큰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 가족재단에다가 양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 대안으로 우리 좀 정포 동민들에게 뭔가를 하나 정도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제가 뵐 때마다 보건소 우리 겁니다, 우리 겁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으나, 정말 경기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에 이제 양보했다는 그 말에 사실 힘이 쏙 빠졌습니다. 아마 우리 단체장님들 모두가 다 맥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으니, 한 번 더 2022년도 여러 계획을 봤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실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께서 회장님께서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날, 하는 날까지는 함께 하기로 우리 변호사 다 사서 굉장히 공정을 통해서 받아놓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협소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아마도 2024년 5년도 분동을 생각하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리고 기타 우리 문화복지센터 등을 시장님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그 시장이 저도 하나 좀 건의 좀 드리는 부분이, 건의 주신다고요? 네. 그 이 주소지가 증포, 어디세요? 저희 가성구구 위층포도. 저는 그 사흥동입니다. 사흥동. 사흥동? 예. 사흥동 여기 아닌데? 네, 사흥동은 그 정포동 가야 같이 시위원은 같이 가야. 예, 네, 같이 살아라고 생각을 주시고. 네. 여러분은 지금 이제 많은 회장님이 이제 분동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되는 자료를 좀 하나 제가 정보를 좀 시장님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우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이제 96만 정도가 됩니다. 그 이제 총 3개 구 50개 동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별 평균 인구수가 1만 9천 명이 성남시고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0만 인구가 있고,
4구 42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평균 인구수가 2만 8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이읍 8면 4동으로 421통리로 13면 동이 있는데 그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부발이 3만 7천 명이고 증포동이 5만 7천 명입니다. 그 지금 대표적인 경기도 광역에 있는 인구 비례 광역도시로 포함되어 있는 동별에 비해 이천시의 부발읍과 증포동이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 앞서 그 시장님께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앞서 저희 그 동민 회장님들이 말씀해주신 분동에 대한 지금 이 문제가 정말로 이천시 현안적이게 좀 풀어야 되는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다른 지자체의 어떤 설명을 보충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좀 시장님께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중포동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이나 또 의원님이나 저나 사실 이렇게 인구 이천시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저기가 하나의 동으로 되어진 거는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그래서 숙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분동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다만 얼마 전에도 이제 모여서 회의도 했지만. 세 개를 나눌지 두 개를 나눌지 그럼 한꺼번에 또 세 개를 나누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눈다고 하면 순서가 또 어느 쪽이 맞을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계시니까 사실 이천시에서 그 적절한 안만 마련이 된다 그러면 예, 시민사회 요구하고 매칭이 되니까 예, 어렵진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중앙에 좀 예, 그 협조를 빨리 이끌어내는 거가 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려와 존중 그리고 화합하는 우리 증포동의 동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저희 그 증포동을 방문해 주신 엄태중 시장님을 5만 8천여 그 증포동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언론인 그리고 우리 증포동에 대를 보이신 단체장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그 주영국에게서 설명 드리신 것과 같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증포동의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공동주택 민생 대장정 화목해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동안 불편함이 많았어도 어떤 지원금도 없어서 참아했던 우리 증포동 아파트가 많은 우리 증포동에 있어서는 정말 담비 같은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또 지난해에도 자연결합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네 한 바퀴 현장 소통 행정을 펼치시는 등 우리 증포동민뿐만 아니라 이천 시민들이 겪어오던 불편한 사안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주시면서 소통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올해도 우리 증포동민의 일상생활 중에 불편한 요소를 하루빨리 또 해소해 주시고자 주민 참여 예산 외에 또 8억원의 주민 수건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증포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시장님께 우리 좀 다 같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창하거나 그 화려한 행정보다는 일상생활의 그 삶의 질과 또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올해도 그 마을이 행복하면 또 읍면동이 행복하고 읍면동이 행복하면 이천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그리고 또 함께 생활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진정한 마을자치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행복해지는 우리 이천시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시장님의 뜻을 잘 받들고 우리 증포동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지막 공식적으로는 시장으로서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그리고 전해 주신 거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 청아 못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우리 동장님한테 들어서 제가 챙길 수 있는 그날까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포동 파이팅!